이태원 헬로윈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과 일행이 고의로 밀어 사고가 났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의 범인 색출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인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남성은 저와 친구가 헬로윈 사고 현장 범인으로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 토끼 머리띠를 하고 그날 이태원에 방문한 사실은 맞지만 사고 당시 저와 친구는 이태원을 벗어난 후다. 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명 글을 남겼다. 또한 증거도 있다며 사고 당일 지하철 탑승 내역도 공개했다. 이태원 사고의 최초 신고 시각은 오후 10시 15분인데 이 남성은 오후 9시 55분 이태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후 10시 17분 합정역에서 내렸다.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온라인상에 퍼진 이 남성은 오해는 할 수 있겠지만 마녀 사냥은 그만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도 한 명 범죄자 만들기 쉬운 세상이다. 억울하겠다. 이태원에 토끼 머리띠를 한 남자가 이 사람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적당히 하라며 과도한 마녀 사냥을 지양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남성은 검정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민 남성은 흰색 토끼 머리띠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온라인 상에선 20대 후반처럼 보이는 놈이 밀어 밀어 했고 사람들이 우수수 넘어졌다. 가르마 펌에 토끼 머리띠를 썼다. 20대로 보이는 남성 5-6명이 밀었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며 의혹이 확산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인근 CCTV와 온라인 영상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